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정부가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지원책들을 내놨습니다. 우리 여기서 어떤 체크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지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이 국가 전략 사업 가운데 배터리, 반도체, 이제 남았던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들 담고 있었나요? 전반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5년 동안에 약 2조 2천억에 대한 지원 얘기가 나왔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5대 강국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까지 거론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백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각국들의 치열한 경쟁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뭐 백신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나라들 꽤 되죠. 그렇지만 글로벌리 이제 시장에 있어서 조금 그 인정을 받는 국가는 몇 개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가격도 인상하면서 나름대로 뭐 공급량을 조절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mRNA 기반, 그러니까 단백질 기반으로 한 백신에 따라서 개발을 독려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컸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지금 국내의 유수의 제약사들이 현재 이 시장을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지금 다양한 백신이라든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데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경쟁에 뛰어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 5대 강국에 대한 이야기 뭐 그렇게 네. 나왔어요. 정확한 청사진이 있었던가요? 일단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단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현재 지금 뭐 우리나라 유수의 제약사들이 임상 3상까지 현재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 들을 통해서 현재 지금 수년 내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내년까지는 mRNA 기반으로 한 백신을 좀 접촉해내겠다 만들어내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 지원책까지 현재 맞물리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뭐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정부 의지에 따라서 좀 당길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노력들을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다라는 것들이죠. 어찌됐든 정부 지원하 지금 유수의 제약사들이 임상 3상에 돌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가능성이 열려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mRNA 백신 개발과 관련을 해서 네. 사실 우리가 그때 컨소시엄도 만들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단계까지 올라온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생각보다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글로벌 제약사들의 저도 이제 백신 뭐 그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한 상태인데 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뭐 이런 백신들에 비하면 아직까지 개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일부 제약사들이 3상까지 돌입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2상까지는 잘 넘어왔다라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3상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일단 2022년 내년도에 이제 상용화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 신약 개발에 경험이 있는 회사가 현재 높은 자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런 시장이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일단 뭐 우리가 중소업체도 아니고 이런 대기업이 뛰어들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개발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현재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 개발까지는 좀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1년 안에 그게 또 가능할지도 일단 임상 3상에 돌입해서 네. 일단 정부가 그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단축시켜 주게 된다라면 보통 이제 3상을 얼만큼 이제 끌고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 뭐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한 다양한 대조군들과 시험군들을 뭐 정부 지원하에 모집을 해서 그것을 했을 때 정부가 긴급 승인을 내려주게 된다라면 충분히 내년도까지에 대한 시간은 뭐 지금 한 1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충분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어제 사실 이 이슈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에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정말 뭐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였죠? 예, 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뭐 삼성그룹이긴 합니다만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삼성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뭐 그 삼성바이오가 현재 지금 뭐 모더나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모더나 위탁 생산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위탁 생산이라는 게 뭐 병입 정도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낸 것들을 이제 병에다 집어넣는 작업 정도인데 이런 것들을 안전적으로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하겠다 결국 하드웨어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인력들로서 바이오 부분들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커버를 해주게 된다라면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생산에 더욱더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완벽 생산 지원에 대한 이러한 다양성들을 열어놨다라는 것은 그만큼 삼성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이 백신 뭐 위탁 생산이 됐던 자체 생산이 됐던 위탁 생산이 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위탁 생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삼성의 모더나에 대한 위탁 생산,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위탁 생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국내 생산된 것들을 뭐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뭐 국내에 생산된 것을 국내로 돌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한 것만 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쾌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쪽은 단백질 합성항원 쪽에 이제 백신인 거고 mRNA에 대한 이야기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완제품 시생산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간밤에 나왔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뭐 완제품을 시생산하겠다라는 것은 그쪽 생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뭐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임상에 대한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 플로우는 좀 더 정확한 체크가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것은 정확한 팩트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임상 2상, 3상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워낙 그 바이오에 대한 개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초기에 투자하시는 경향들이 좀 강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들이 별로 없습니다. 워낙 개발되는 약도 많은 데다가 또 실패하는 약도 많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한 다음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자칫 들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사실 뭐 약간 달콤한 이야기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사실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생각보다 힘을 쓰지 못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 갖고 계신가요? 거기에는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분위기는 충분히 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투자자분들이 현명해지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바이오 쪽에 어떤 뉴스만 나오면 굉장히 열광을 하면서 반응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기업이 수혜를 보고 어느 기업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느냐를 따지셔서 그 기업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지 범용적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백신 관련 주라든지 치료제 관련 치료제도 현재 지금 6개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할 때는 백신과 치료제에 있어서 임상 치료제도 임상 삼성 들어간다는 업체가 지금 2개밖에 없어요. 6개 중에 뭐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서 투자에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다양한 뉴스들, 이슈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가려내야 될 능력을 키워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우리가 좀 선별해서 살펴볼 수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신 관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기업 노바백스와 지난해 8월에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시생산하고 있는데요. 노바백스 백신이 올 하반기 사용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 사용할 노바백스 백신 4천만 도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이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를 올해 4분기와 내년에 확보하기 위한 계약을 승인했다.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자체 개발 백신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인 GBP500과 MBP2001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중 임상 결과가 더 좋은 물질을 가지고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지난 6월에 선제적으로 식약처에 GBP510 임상 3상을 신청했습니다. 이달쯤 임상 3상에 들어갈 물질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쯤 임상 3상 중간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인데요. 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 2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된 가운데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달에만 주가가 무려 30%가량 급등했습니다. 하반기 노바백스 개발 그리고 또 자체 개발 백신 이슈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5월에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mRNA 완제 의약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부터 코로나 백신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에서 담당하는 건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한 원액을 가져와서 병에 넣고 포장하는 완제 충전 작업입니다. 이제는 이를 뛰어넘은 mRNA 백신 원료 의약품 CMO 사업까지 노리면서 기존 설비에 mRNA 백신 원료 의약품 설비로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우수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도 바를 계획인데요. 예전에 모더나와 MOU를 체결했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완제 충전을 넘어서 mRNA 백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플랫폼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과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ST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ST팜은 mRNA 백신 CMO를 위해서 지난해 8월에 공장을 완공하고 현재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연간 기준 240만 도스 mRNA 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회사는 연간 1억 2천만 도스 규모의 설비 증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코로나 mRNA 백신 개발이 필요한 지질 나노입자 약물 전달체 기술을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회사는 이걸 이용해서 백신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형 제약사들이 올리고 기반의 신약 임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올리고 원료 의약품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올리고는 핵산 치료제 원료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T팜이 올리고의 원료 의약품 공장도 확장 중이고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ST팜 다시 한번 좀 시원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백신 관련 주들 만나보셨습니다. 네, 백신 관련 주들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이신 것 같아요. 아까 앞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백신 허브가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가 추이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기대감은 좀 많죠. 그리고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소개가 나왔던 것처럼 삼성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에 들어간 것들에 대한 뉴스는 전혀 새로운 것들은 아니죠.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그 사이에 열심히 많은 그 기업들과 연구자분들께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어느 정도 알려진 기업들은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임상에 성공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이게 기술력만 갖고 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현재 지금 우리가 러시아제 백신이라든지 중국제 백신이라든지 인도에서도 백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국 내에서만 한정되는 백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나타내려면 국민적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갖고 있었던 저항감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야 되는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성공 여부를 단순하게 생산 이꼬르 성공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점도 저희 프로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최근에 가장 탄력이 좋았던 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렇죠. 뭐 신고가 계속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뭐 요 아까 말씀하셨던 임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뭐 노바백스 지금 뉴스도 나왔고요. 앞으로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뭐 내용들보다는 기술적 분석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수급상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거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관이 매수를 한 일주일가량 지금 제가 표를 보고 있는데 일주일가량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만 어제 이제 기관들이 6만 주가량 대거 매도를 했죠. 외국인 같은 경우도 6만 4천 주, 둘 다 6만 4천 주네. 6만 4천 주를 이제 똑같이 매도를 했는데 차트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차트가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된다라면 전형적인 전환형 모양이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전환이 된다라면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것을 뚫어주기 위한 조건은 그렇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어제 거래량을 어제 이제 40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이게 적은 물량이 아니죠. 20만 원짜리가 400만 주가 거래됐으니까 이 거래량을 능가해야 됩니다. 이 거래량을 능가하지 않는다라면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조금은 단기 조정 국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현재 재료가 워낙 좋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그동안의 이 재료를 반영해서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좀 한번 고민을 해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백신 관련주, 우리가 뭐 제약바이오 투자를 할 때 지금 많이 네. 유의할 점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가장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유의할 점이라는 것은 너무 섣부른 기대를 하기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백신, 이 제약바이오 쪽들을 장기 투자하기도 우리나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성공한 것은 SK바이오사이언스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몇몇 후보 물질들이 성공한 것들을 기술 수출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기술을 가져가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2, 3, 3 상한다라는 것은 글로벌 업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보통 이상에서 우리가 이제 뭐 꺾였다라고 표현을 드리죠. 그런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시고요. 어찌 됐던 뭐 그것은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정말 뭐 이런 우려감을 다 떨쳐버리고 국내 제약사들이 코로나 백신 경구용 치료제 이런 것들을 정말 만들어서 보란 듯이 주가도 한번 좀 날아가고 뭐 그런 것들 우리도 이제 기술 주권을 찾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기를 정말 투자자로서 국민으로서 정말 바람하지 않는다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이라는 점 함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